안녕하십니까. JTV 전영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을 물갈이하기 위해 이른바 컷오프 대상 10명을 선정해 해당 의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전북에서는 한 명이 컷오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물갈이를 위한 컷오프 명단을 해당 의원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대상자는 탈당자와 불출마자를 제외한 지역구 6명, 비례대표 4명 등 10명입니다. 명단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전북에서는 소속 의원 9명 가운데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는 48시간 동안 이의 신청을 받은 뒤 모레 명단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극복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을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컷오프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3선 이상 중진 의원 50%, 재선 이하 의원 30%에 대해 다시 정밀 심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전북에서 큰 폭의 현역 물갈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반발과 탈당, 국민의당 입당 등 후폭풍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또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분들을 받아들여서 당에 도움이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 현역 물갈이는 선거구 축소와 함께 총선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JTV 뉴스 송창룡입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피해 업체들은 어떻게든 공장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인력과 장비 확충이 쉽지 않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에 본사를 둔 유아용 네이 생산업체입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서 생산설비와 원자재를 그대로 둔채 부랴부랴 몸만 빠져나왔습니다. 남아있는 거래처마저 끊길까 전주에 있는 공장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설비나 자재들을 전부 다 놓고 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당장 생산을 하고 싶어도 기계가 없으니까 생산을 못해요. 중고라도 사가지고 작업을 해야지 되니까. 급하게 생산설비를 갖추더라도 생산 인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가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지원자들이 현장 면접을 봤습니다. 제 분야는 아니더라도 하다 보면 뭐라도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고 저도 나와서 일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지만 개성공단처럼 저렴한 비용으로 숙련된 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주에서 지금 가동을 하려면은 한 50명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50명에서 한 명도 없어요, 지금. 신규 채용을 다 해야 될 형편입니다. 전라북도는 개성공단 피해 업체들에게 최대 석 달간 매월 60만 원씩 인건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정적으로 인턴 지원금을 좀 지원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합니다. 하지만 한 업체당 최대 지원금이 900만 원에 그쳐 근본적인 대책은 될수 없습니다.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전북의 기업은 모두 7곳.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결정한 만큼 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보상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JTV 뉴스 정원익입니다. 군산시가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하면서 부담해야 할 예산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만 700억 원가량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민들이 악취로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겪은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올해까지 쓰레기를 모두 치우기로 했지만 계획보다 늦어지게 됐습니다. 국가 예산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 280억 원 가운데 군산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제때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과다한데 부조금이 이제 시비가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시비를 30억을 올해 금년 예산에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본 공사가 우리 10월까지 마무리 질라고 합니다. 장애인 체육관 건립 사업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로부터 42억 원을 받았지만 군산시 목인 80억 원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군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공모 사업 가운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53건으로 700억 원가량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공모 사업에 지자체 부담을 늘려가고 있지만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공모사업마다 참여한 결과입니다. 군산시 공모사업은 2013년 24건, 2014년 28건, 지난해 34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예산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자 뒤늦게 자체 부담이 50%가 넘는 공모사업은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율이 거꾸로 우리가 많이 되는 그런 공모사업 같은 거는 자제를 하자냐 그런 말씀입니다. 빨리 완료를 해야 할 사업들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저희의 국민이죠 뭐. 군산시가 철저한 검토 없이 국가 공모사업에 무분별하게 참여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예산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버스가 들어오지 않아 외출을 할 때마다 값비싼 택시를 불러야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런 버스 오지 마을이 전북에만 170여 곳에 이르는데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민원연장 하원우 기자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임실의 한 산골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가려면 두 개의 큰 고개를 넘어 5km를 걸어가야 합니다. 주민들은 병원이나 시장에 갈 때마다 비싼 돈을 들여 택시를 부릅니다. 어디 시장 한번 갈래도 불편하지. 모든 거 다 불편해요. 안 불편한 거 없어. 따가려면 돈이 100개, 갔었는 것보단 더 들어가요. 요금이. 임실 읍내까지 택시 요금은 왕복 3만 원. 택시비가 아까워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주민들은 일주일에 한두 번인 장날이라도 버스가 운행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임실 나가는 차량비가 왕복 3만 원씩이에요. 그분들한테는 너무나 부담이 되고 좀 일주일에 한 번씩만이라도 운행할 수 있는 차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마을은 오는 4월부터 수요응답형 버스가 운행됩니다. 수요응답형 버스는 주민이 원할 때 달려와 가까운 정류장이나 읍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방식인데 일부 시군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비 운영하고 있는 취약지역 주민들이 교통복지 혜택을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마을까지의 거리가 1km 이상인 대중교통 오지 마을이 전북에만 170여 곳에 이릅니다. 버스조차 들어오지 않아 교통복지에서 소외된 농촌마을 주민을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확대가 필요합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가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9,400여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김 씨는 건축업체로 사업자 등록을 낸 뒤 지난 2013년부터 1년 동안 100여 개 업체에 38억 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짜 세금 계산서를 만들어 세무서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낮 기온이 지난 영하 0.8도, 전주는 2.5도에 머무는 등 추웠습니다. 밤에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약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에는 4도에서 6도까지 올라 추위가 점차 누그러지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새벽부터 눈이나 비가 내리다가 오후 늦게 그치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까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산불 등 화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상으로 JTV 저녁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